인터넷 복음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오바다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간필라에 나오는 성경 퀴즈 94회가 되겠습니다. 오바다서의 저자는 오바다 선지자입니다. 오바다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 예배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가 바로 이 오바다서를 기록했지요. 또 다른 오바다는 아합의 국내 대신으로 선지자를 보호한 오바다가 열왕기하 18장 3,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오바다도 동명이인 두 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오바다서를 기록한 선지자 오바다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오바다서는 기록 연대가 주전 590년에서 58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오바다서의 총 제목은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고 계신다. 그것이죠. 오바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다가 국가적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동정하고 원조해야 할 에돔은 반대로 교만하고 남이 망할 때 아하 좋다, 잘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패한 자의 멸망을 예언하고 온순하고 미천한 자의 구원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패한 사람, 교만하는 사람, 남이 망할 때에 박수치는 사람, 여기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다서의 대지는 에돔의 멸망을 1절에서 16절, 시온의 승리를 17절에서 21절, 두 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멸망과 승리가 되겠습니다. 오바다서는 요절이 1장 3절인데요. 바이트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결국 잘 사고 똑똑하다고 교만하면은 아무도 자기를 끌어내릴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숨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바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을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퀴즈. 스스로 중심에 교만한 자를 누가 끌어내리시나요? 했는데요. 1번은 여호와, 2번은 법관, 3번은 국민, 이랬는데 요새는 민주주의 정치 국민의 투표에서 대통령이 대관도 결정하고 대법관이 재판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 판결을 하지만은요, 성경을 보면은 1장 3, 4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재판하시고 끌어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뻐겨서는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2번 퀴즈. 에서가 감춰놓은 보물은 어떻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재벌이 되었다, 즐거움이 되었다, 수탐이 되었다, 이랬는데요. 1장 6절에 보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춰놓은 재물, 돈을 재물을 보화를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재벌이 됐다 큰소리 해도 안 되고요, 그 재물로 인하여 즐거워해도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수탐이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에돔은 왜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되었나 했는데요. 1번은 뭐 불신으로, 2번은 음행으로, 3번은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이랬는데 정답은 1장 10절에 보면 3번이 됩니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에서 야곱은 형제인데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야 되는데 오히려 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했다. 없애버리겠다. 그랬죠. 4번 퀴즈. 에돔은 형제가 재앙을 만날 때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에돔이 야곱이 망하게 될 때 재앙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방관했다, 위로했다, 축복했다 했는데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1장 12절에 보면 방관을 했다. 보고도 못 본 척 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방관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죄악이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5번
에돔은 형제가 패망할 때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요. 1장 12절을 보면은 잠잠했다, 기뻤다, 슬퍼했다 했는데 2번이 정답입니다. 기뻐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게 되면요, 우리가 사실 슬퍼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눈을 산 배 아프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특별히 사촌은 형제가 지금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렇게 남이 잘 될 때에 배가 아프거나 남이 못할 때에 또 좋아하거나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번 에돔은 형제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요. 사랑을 나누었다, 재물로 도왔다, 재물을 탈취했다 이랬는데 1장 13절에 보면은 재물을 탈취했다가 정답입니다. 에돔은 야곱이 망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재물을 탈취해 갔다. 수재를 맞는 사람들이 물에서 건져놓은 재물을 밤에 보니까 도둑질해 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는데요. 우리는 이웃 사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야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자기 가문의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7번 퀴즈. 에돔은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나요? 했는데요. 남은 자도 대적의 손에 넘겼다. 남은 자를 도왔다. 남은 자를 살렸다. 이랬는데 1장 13절을 14절을 보면은 남은 자도 대적에게 넘겼다. 환난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대적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이죠. 8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나라에 임하게 되나요? 했는데요.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만국 이랬는데 이슬람이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맞고요. 공산 국가가 무신론 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만국. 오늘 여기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 이스라엘도 만국에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국의 재판장이시지 한 나라의 재판장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죠. 9번 시온산에 거할 자는 누구입니까? 했는데요. 1번을 보면 야곱 족속, 2번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이랬는데 1장 17절을 보면 1번이 정답 야곱 족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산에 거할 자라고 했습니다. 10번 퀴즈. 야곱 족속은 어느 족속을 초계같이 불사를 것입니까? 이랬는데요. 애굽 족속, 요셉 족속, 에서 족속 이랬는데 1장 18절은 에서 족속이라. 결국 에서는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남은 자까지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는데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을 초계같이 불사를 것이라. 심은 대로 걷는 공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들은 누구의 땅을 얻게 되었나요? 했는데요.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땅,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땅, 애굽인의 땅, 블레셋인의 땅 이랬는데 1장 20절을 보면은 가나안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로잡혀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찾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번 퀴즈. 모든 나라는 누구에게 속했나요? 했을 때 사람에게, 국민에게, 여호와께 했는데 우리는 땅이 내 것이라 등기 문서를 보고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가는 자기 국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국토가 자기 것을 하겠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으로 된 이 오바댜서를 읽어보고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불다는 뜻입니다. 아라비아 동쪽 산악지대로 남쪽으로 160km, 동서로 32km 달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물이 많아 목초지가 많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자손으로 전쟁에 능하였고 유다와는 항상 적대관계에 있었습니다. 형제관계인데 이 적대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랬죠. 모세의 통과를 거절했고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오히려 외적의 침략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형제간에도 원수처럼 살았지요.
에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대적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지요. 에돔의 죄악은 가장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다고 믿어 자신감, 자만감이 높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 환경이나 모든 환경들이 좋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가장 미워하시므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권력이나 부나 지혜를 믿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바다서는 구약 39권 중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사실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 에서는 에돔족을 만들었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비록 형제지만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신앙관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이지만은 신앙이 다를 때는 이렇게 원수가 되어서 한평생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할 때에 도와주기는커녕 주변국과 합시하여 형제를 저버렸던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에돔이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오늘 오바자서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강도 높은 심판을 에돔이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개가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행복과 번영을 그리고 영광을 약속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바자서를 통하여 우리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과 일시적으로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회개가 돌아오면 영광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바다서를 청취하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